걱정돼요. 퀴즈도 어렵고 응원구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너무 걱정이어가지고 지금 막내로서 부담이 너무너무 큽니다. 소고기 꼭 제 멤버들이랑 가족 여러분들 다 소고기 먹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원 어떡하지? 아, 옆에 좀 보시겠습니다. 브이맨 화이팅! 어, 못해, 나 못해, 나. 나 숨는다고 되게 되냐? 아, 저 못해. 나는 큰일 났어. 나는 진짜 큰일 났어. 퀴즈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그냥 외국인 리허설을 가고 있습니다. 퀴즈나 무대보다 지금 응원구호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막상 또 무대도 리허설 하니까 약간 긴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돌아온 바닷가 왠지 그녀도 왔을까 여기 저기를 넘어와도 있어지는 하도 소리만 누구 아이스크림 아저씨 혹시 그녀 오셨나요 쭉쭉 밤밤한 신한 다리 그녀 찾아주세요 노래 주인공 명수 선배님부터 시작해볼까 어엿한 미터 아빠 태양 외국인의 왕자 수십 년이 지났어도 울감이 없는 개그계 바다 외국인 패널 여러분 나보다 한국어 잘하죠 그럼 난 영어로 nice to meet you first you are king of you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내 선배님들에게 괴로울 무리가 조민이 형 앞에 까여 가운데 신진 누나의 막내 멤버로 1, 2, 3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약간 퀴즈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팀장이라는 큰 자리를 노린다라는 좋은 취지를 주신 제작진분들의 부담도 있었고 또 너무 대선배님들이어가지고 부담이 컸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응원도 잘하고 그리고 또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높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뿌듯하고 무대도 실수 없이 그래서 예능이니까 잘 끝낸 것 같고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저희 작은 삼촌이 팬이어서 쿠어테 형 누나들이
사인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아쉽고 그냥 그래 그렇네요. 그래도 좀 잘 놀다 갑니다. 화이팅. 안녕.